어떤 사람이 수영을 하려고 옥외 수영장 있는 한 헬스클럽에 갔습니다. 수영복을 입고 물에 들어가려는데 수영 금지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. 실망하여 돌아서려는데 역시 수영을 하러 온 다른 사람이 팻말을 보지 못하고 물속으로 곧장 뛰어들어갔습니다. 이때 직원 한 사람이 급히 달려와 큰 소리로 속히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. 그 사람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. 수영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.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은 감전의 위험이 있어 수영을 금지시켰던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10계명의 계명들 가운데 하지 말라는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을 포함하여 8개나 됩니다.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한 사랑 때문입니다.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.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.